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어떠한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한채기 대표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출렁거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이 또 우리가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자는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한 7월 8월 9월 이렇게 봤을 때 3천에서 3,100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잔파동에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조선업 쪽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적자를 조금 면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는 조금씩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 선반 가격이 있다는 후판 가격이 이제 선반이 후판 가격이 이제 급등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인력 난항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2014년도에 상당히 좀안 좋다 보니까는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였지만은, 최근에는 인력난에 있어서 수급난이 좀 발생하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좀 임금 인상까지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차츰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일단은 최근 이런 원가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상당히 좀 조선업계에 좀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중국 내 철강소 가격이 좀 진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조선용 후판 가격이 최근 들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선박 건조 단가를 좀 의미하는 신조선가 지수도 최근에 좀 상승세 나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4년 만에 최고의 수준을 바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5개월 정도의 그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량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카타르 쪽에서의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런 단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해결점이 좀 찾아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적으로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해서 보유하신 분들 참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업종군들 중에서 조선업종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기자재 쪽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대형 쪽, 이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일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들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좀안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게좀 이제 모두 다 같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중공업 좀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특별하게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최근에 이제 이런 선박 쪽에서도 새로운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은 IMO에서 이제 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G선이라든가 LPG선 쪽으로 건조가 되는 그런 부분, 그곳에서 또 수주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선반 쪽에서도 이제 자율 운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또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율 운항을 했을 때 탄소 방출이 5% 정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 운항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추진선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소 쪽 관련해서도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쪽으로도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현대 중공업 그룹 내에서 세계 최대 CO2 운반선 개발도 추진을 하겠다 해서 환경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맞춰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르 쪽에서 협상이 진전이 되면서 이달에 한 5에서 6쪽 정도 수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 2년 상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바닥에서 고점가 중에서 5년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바닥을 좀 찍고 향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2, 3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현대 주가가 12만 7천 5백원인데 뭐 현재 가격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뭐 단기적으로는 16만 1천 5백원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그 이상의 뭐 20만 3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웰리츠 투자 연구소 하채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대표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